잘 못 팔았어. 아나운서들이 잘 못 팔아요. 근데 저는 첫 직장에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거든.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장사를 했고 영업을 했고 방판을 했었어요. 저희 집이 단칸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단칸방에 살았으니 몇 년 산 거야? 6년, 9년, 9년 살았구나. 9년을 단칸방에 살았다고, 반지하에서. 그거 벗어나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벗어났는데. 예. 그게 영업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지. 근데 제가 발음이 좋으니까 비싼 걸 팔게 하더라고. 근데 발음이 안 좋은 선배들은 싼 것만 팔아요. 호두, 뭐, 고등어 이런 거 팔아요. 근데 저는 TV를 팔았어요. 컴퓨터를 팔았어요. 자, 발음 안 좋은 선배가 하면 TV를 팔아볼게요. 이게 300만원짜리 TV예요. 삼성 뉴 TV! QLED! 400만원! 켜, 안 켜질 것 같죠? 아니, 말투가 이래. QLED! 400만원! 잘 나와요! 안 살 것 같죠? 자, 삼성 QLED TV예요. Q! 훨씬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400만원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덕을 본대니까 이걸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루에 막 8시간씩 리딩을 했다고. 그 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책입니다. 듣고 따라하는데 이렇게 해요. 처음에 오면 저희 학원에 오면 이제 듣고 따라하게 하고 듣고 따라하게 하고 그걸 같이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매일 녹음을 해. 그래서 요즘 카톡이 잘 돼 있잖아요. 카톡방으로 매일 올려. 그럼 이제 우리 연윤서 부원장님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좀 달라요. 왜 그러냐?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재를 제가 오픈해서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교재는 판매하는 교재가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분만 받는 교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10시가 됐나? 오케이, 2분 남았네. 이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쭉. 오케이, 그냥 들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신 순서대로 갈게요. 제일 늦게 오셨죠? 네. 네, 성함이? 이성. 예, 승 선생님이 제일 늦게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부터. 서재민님, 네. 하시는 트레이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상대방에게 필요성 제시가 어려우며,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이게 다 해결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하나하나 제 아는 대로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성 제시가 어렵다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설득에는 항상 뭘가 있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아. 근데 고객들은 이 똑같아. 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근데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나 이거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홈쇼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홈쇼핑은 필요해서 봐요, 그냥 봐요? 그냥 보죠. 근데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필요하게 돼요. 홈쇼핑을 보면 필요하게 돼요. 그 비법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선생님 이거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부족합니다. 선생님 이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나 필요 없어 이런다고. 이거 필요하시대니까요.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게 만들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강의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질문을 하는데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트레이너라고 합시다. 네. 그럼 트레이너보다 좀 일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용사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럴 거예요? 커트해 주세요. 할 수 있지. 커트해 주세요. 그러면 뭐 짧게 들까 길게 들까요 이러잖아요. 근데 고수는 뭘 물어보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네, 들어와. 들어와. 이제 들어와. 고수는 이 사람이
왜 머리를 자르려고 할까를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긴 머리인데 갑자기 커트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짧게들 길게들 그러잖아. 근데 고수는 왜 머리를 자르려고 할까? 를 궁금해해요. 이게 다르죠? 짧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어우 머리 되게 길고 아름다우시는데 이 커트를 하시려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면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질문이 다르다는 거지 고수는. 그래서 니즈를 만든다는 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뭐 자꾸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야 돼. 이 사람이 왜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식스팩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푸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질문부터 가야 돼. 왜 운동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얘기 안 해. 그럼 어떤 질문부터 가야 돼?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치, 보통은 운동을 왜 하시나 이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헬스는 해보셨나요? 예, 아니요. 언제 하셨나요? 언제까지 하셨나요? 그건 얘기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저희 헬스장은 처음이신가요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다른 데서 해보셨나요? 아주 가벼운 질문. PT는 받아보셨나요? 예, 아니요. 안 받았다 그러면 혹시 이제까지 안 받으신 이유가 PT를 모르셔서 그런가? 이런 물어볼 수 있겠지. 하나하나.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신가요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고객의 말을 할 때 일부러 오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까지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상식이 아니라는 거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된다고. 그거를 알게 해줘야 뭐예요? 진짜?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탁기를 판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 세탁기, 오케이. 냉장고로 갑시다. 좀 비싼 걸로. 자, 냉장고. 집에 다 있죠? 자, 냉장고가 없는 사람한테 파는 게 편할까요? 있는 사람한테 파는 게 편할까요? 아니요. 있는 사람한테 파는 게 편해요. 없는 사람은 냉장고가 필요 없는 거야. 그죠? 힘들어. 그러니까 보험도요.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한테 정말 팔기 힘들어요. 근데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팔기 쉬워요. 이 사람은 한번 맛을 봤거든. 그러면 집에 있는 냉장고를 교체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코드를 절대로 뽑아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냉장고밖에 없어요. 김치냉장고, 냉장고는 뽑으면 안 돼. 전기코드를 내면 안 되잖아. 한 달을 미우고 내 3개월을 해외여행 가도 전기코드 못 내려. 이렇게 두꺼비 좀 못 내린다고? 냉장고 때문에. 그럼 1년 365일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냉장고잖아요. 그 냉장고 살 때는 뭐만 봐야 돼요? 절전형 봐야 되잖아요. 몇 등급인가.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러는 거야. 왜? 궁금하지 않아요? 아, 절전형 소용 없다니까? 집안에 두 사람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남편과 아이들. 주부들은요, 뭘 꺼낼 거를 생각하고 열어요. 금방 꺼내는데 이들은 똑같이 열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나, 뭐 있나, 이거. 한참만 뭐 있나, 이거. 그걸 그렇게 기억을 못하나, 그거를? 맨날 열고 생각해? 냉기 탁 빠져나옵니다. 못 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냉장고 문을 못 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 홈바라고 있어요. 홈바. 큰 문 안에 작은 문. 요 사람들이 꺼내는 거는 큰 게 없어. 다 아이스크림, 얼음, 우유, 뭐 맥주 이런 거라고. 고기다 넣어놓으면 돼. 자, 고기만 딱 넣으면 거기 다 있다? 그 냉기가 안 빠져나가지. 그럼 전기요금 어떻게 돼요? 전력되겠죠? 자, 냉기가 안 빠져나가. 그럼 음식물은 어떻게 돼요? 훨씬 오래 보관되겠지.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가 문제입니다. 오늘 바꾸시면 냉동실, 냉장실, 더블홈프가 들어있는 최신형으로 바꿔드리는데 오늘 결정하시면 김치냉장고까지 들어요. 빨리 전화주세요.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려. 멀쩡한 집 냉장고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이 니즈 환기인 거예요. 근데 앞에 뭐 했어요? 절전형이 소용이 없어요 라는 걸로 궁금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해서 납득시켰지. 마지막에 무브가 들어갔다고 오늘 김치냉장고 드려요. 거기 움직인다고. 그래서 홈쇼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홈쇼핑이. 이걸 응용을 하자고.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고객이 대답하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요 하는 순간, 이제, 뭐야? 이러고 한다고. 그걸 납득시키는 거야.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 헬베인데 유산소 운동이 도구를 꼭 옳다는 거. 근데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그 얘기하는 거지. 자, 살을 빼는 방법이, 선생님, 편한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원하세요? 편한 거. 아, 그럼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걸으시고 가볍게 뛰시면 살이 빠져요. 근데요, 사실은 별로 안 빠집니다. 살은 불편하게 빼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만 빠집니다. 안 걸으면 안 빠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 빼고 싶지 않으세요? 잠만 자도 살 빼고 싶지 않으세요? 근력 운동하시면 됩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면 자다가도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PT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살 빼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로. 아, 네, 맞아요. 네. 네, 기초대사가 올라가서. 네. 저한테 PT 받으시면 주무시다가 살 빼게 해드릴게요. 안 걸으셔도 돼요. 주무시기만 해도 살 빠지게 해드릴게요. 이런 화법입니다. 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문을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예를 이런 거예요. 피부가 좋아. 피부가 되게, 제가 되게 많은 트레이너를 만났는데 피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비법 있으세요? 말하게 하는 거야. 거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니까, 정보를.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피부는 좋으신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운동을 하시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나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칭찬으로 질문을 하세요. 네. 입을 열면 그다음부터 질문하기 편해요. 첫 질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어떻게 관리 잘하셨어요? 자세가 좋으세요. 특별히 배우셨나 봐요? 아니요? 안 배우셨는데 이 정도 자세가 나와요? 대단하신데요? 하나씩 찾을 수 있겠지? 네.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힘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이 의욕이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도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약간의 칭찬. 약간의 칭찬. 그리고 메모를 하는데 고객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복장이라든가 하는 행동이나 이걸 메모를 잠깐 해놓으세요.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신발을 새로 산 것 같아. 트레이닝복을 안 보던 옷을 입었어. 다가가는 거지. 오늘 새 신발 신고 온 것 같아요. 지난번 신발에 바뀌셨어요? 기분 좋겠지.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럼 기분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메모를 해보세요. 뭘 칭찬해줄까? 지난번에는 20분만 운동을 하고 갔는데, 오늘 한 30분 이상 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바쁘셨나봐요. 금방 가실 때 오늘 조금 열심히 하시네요? 날 보고 있어? 그런 걸 자꾸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을 다른 거는 동물은 행동과학이라 그래서 먹이를 주면 움직이고요. 그래서 돌고래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른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설득 방법이 좀 달라요. 홈쇼핑 잘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원숭이들은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줬더니 싫어하니까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줬다 그랬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잖아요. 그 조삼모사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숭이들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네 개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인지해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 게 홈쇼핑의 설득이고 고수들의 설득이에요. 시간에 한정을 주는 거. 자, 이건 좀 여담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대뇌피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변형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포유류의 뇌예요. 포유류의 뇌, 동물의 뇌. 그 밑에 그 파충류의 뇌라고 안에 속뇌가 있어요. 얘는 기본적인 걸 합니다. 안에 있는 거는 숨 쉬고, 땀 흘리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총알이 삥 뚫고 들어가는데 3단 중에서 2단까지 들어가도 안 죽어요. 총알이. 근데 매 안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 뇌가 언제 알게 됐냐면 1차 세계대전에 총알이 박히면서 다 알았어요. 여기 박히니까 사람이 못 참고, 여기 박히니까 눈이 멀고, 여기 박히니까 안 들리네? 뇌에는 기능이 있구나. 아,
감정이 있구나. 근데 변형계가 다치는 거야. 감정이 상한 거는. 그러면 대뇌피질이 마비됩니다. 그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둬야 돼.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는 거야. 지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은 거야. 근데 부부관계에 많이 일이 일어나는 게 감정이 상했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막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좀 자리를 제일 좋은 건 지금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여긴 자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서 차 한잔하면서 말씀 나누면 안 될까요? 지금 말하지 말고 그럼 자리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삼성 그 전 그룹사의 그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아직 노조가 있는 별로 없잖아요. 노조가 없으니까 이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담당하는 애가 꼭 있어요. 인사부에. 얘는 고충 처리만 담당합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안 시켜. 2년 지나면 딴 데로 보내요. 이걸 다 몸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상담 기법을 알려준 거야. 자, 옳은 친구들은 다 억울한 친구들이에요. 반대처럼 이렇게 내가 인사고과를 잘못 받았고 막 지방발령이 났고 말이야. 어? 내가 상사한테 막 욕을 먹었고 말이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걸 해소하고 싶어 온 거야. 감정이 상했지.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앉아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 그거는 선생님이 좀 참으셔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리를 이동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완전 뚜껑 열렸잖아요. 그러면 회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회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뭐 해야 돼? 인사부 사람들은 일단 자기 부서, 자기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의 가족관계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인사부에 있었거든요. 항상 카드를 보면서 외워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물어본다고. 이쪽으로 세 개. 그래서 따님 이번에 중학교 갔죠? 어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딸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게 되지? 일단 뚜껑 열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와. 우리 애 아주 공부 다 맞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체육대회 때 같이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기분 좋잖아.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갔어. 일부러 멀리 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냉커피. 냉커피.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뜨거운 거 주잖아. 먹다가 뜨거워 이런다고. 이 차가운 거 주면 이때 옛날에 뭐라 그래. 냉수 준다 그러잖아. 열받는 사람한테. 이 심리학적으로 다 있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적어요. 찬 음료가 뜨거운 거보다. 뜨거운 거는 이 열받은 상태에서 급해지거든. 그러니까 훅 마신다고. 그러면 더 열받아. 위험해. 그래서 그냥 냉커피 시키세요. 안 마셔도 상관없어. 쥐고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으면 시간을 좀 두고 자리를 좀 이동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는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속상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속상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 화낼까 안 낼까 상대방이. 화낼 일이 없어요.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각을 했어요. 부하 직원이. 너 자식아 맨날 지각이야 자식아. 몇 번째 지각이야? 다섯 번째인데요? 맨날 아닌데요? 근데 김과장 아 오늘도 지각했네. 아 네, 김과장 내가 많이 또 좋아하는 거 알지. 그리고 너도 나중에 이제 부장이 될 텐데 이게 지각하는 모습을 후배들이 자꾸 보니까 나중에 부장 됐을 때 아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안타깝다. 이러면 어떨까? 아, 이 지각은 안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너 자식 맨날 자식이야 자식아. 너 부장 안 될 거야 이 자식아. 너 그래도 후배고 뭘 하겠어 자식아. 그러니까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 이런 일은 있어서 제가 많이 속상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운 사람에게 긴 말하지 않고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이 있을까? 직장 상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더 힘들죠.
남자는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같이 회식을 한번 한다든가, 뭐, 그러면 좀 쉽게 풀리는데, 여자가 이러면 또 이게 복잡해지죠. 이게 또 원수를 주잖아요. 또 잘못 또 한 방 날렸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생 원수되고,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전 좋습니다. 그냥 내가 바뀌는 게. 내가 바뀌는 게. 근데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상황을 모르는데, 제일 속 편한 건, 법륜스님도 맨날 그러잖아요. 네가 바뀌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세상을 돌리려고 해요. 특히 여자는 힘듭니다. 저게 왜냐면 저도 집사람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한 방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잡다한 수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진짜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요게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잠깐 본 김태현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독서 좋아하시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실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려는 분인 것 같아요. 취미는 뭐가 있으세요? 저 책 얘기하고 산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예, 딱 나와요. 드라마 안 보실 거예요. 네, 혼자 있는 사색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골수로 가는 것도 안 좋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책 읽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랑 소통하려고 제일 좋은 게 같이 드라마 보는 거더라고요. 난 드라마 연예인 얘기는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통하려면,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소통하려니까 보더라고. 근데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그들이 좋아하는 걸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그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하는 거, 드라마를 좀 보시면, 드라마 얘기로 꺼내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원래 소통은 잡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잡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친해지는 거는. 그래서 또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감대가 없으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책 얘기하고 산책 얘기해봐야 어머 쟤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 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김태훈님. 고맙습니다. 자, 김경숙님. 김경숙님.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르고 작은 소리 내는 게 어렵습니다. 예. 자, 리딩 한번 해볼게요. 자, 31페이지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나운서다라고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국 국민전당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오케이. 자, 목소리가 크다고 하셨는데, 안 큰데요? 저 큰 소리로 한번 내보실까요? 이럴 때만 짜. 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오케이, 됐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좋은 건데요. 발성법이 잘못돼서 좀 불편하게 들려요. 이런 거죠. 제가 크게 내면.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거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이구,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차이죠? 어디다 힘 줬죠? 처음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배에다 힘 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억지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평소에 억지가 아닌데도 내가 발성법이 잘못돼서 너무 목에다가 힘을 주면 목이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발성하시면. 제가 네. 네. 다 50대의 장들을 이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같이 주고받다 보면 남자 다 남자인데 내가 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제일 크고 빠르고,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사인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사인하는 데도 이제 뭐 결국은 내가 설득 당한 것 같은 그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결국 말을 조곤조곤하게 했는데 필요한 말만 했고 네. 나는
나는 많은 질문을 하고 어떤 뭐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이제 나는 영업인이 아니고 내가 해주는 입장 갑인데도 네. 내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다 헛 엉뚱한 소리를 했고 두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 말 다 듣고 결국 내가 사인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내가 그것도 내가 심각한 게 뭐냐면 내 올해가 지나면 60이 돼요. 아 그러세요? 그게 너무 이제 관리를 잘하셨네. 속상하는 거예요. 예. 내가 60살이나 됐어도 예. 어떻게 그런 상황 판단을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런 일밖에 안 남았어요. 가령 이제 예를 하나 딱 들면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어떤 자금을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해서 물어보니까 좀 별론데 지진장이 계속 뭐 이렇게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내가 그걸 반박 자료를 못 낸다든가 아니 혼자서 막 계속 이거 아닌데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떠돌기만 했지 뭐 결국 넘어간 것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발이 막 빠르다 보니 더 급하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부산 사투리까지 섞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이 힘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네. 예. 소리는 크지만 예. 그 힘이라 그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예. 예예예. 예, 예. 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제가 김경숙님을 조언하기는 어려운데 보편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어떻게 듣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횡설수설 떠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말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스피치 교육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날이 혼자서 연습하라 그러거든요. 혼자서 내가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랑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면 토마스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혼잣말을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혼자. 참 날씨가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뭐 하면 좋을까? 그래 이거 하자 라고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혼자 내가 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나랑 대화는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할 때 눈치가 빨라져요. 지금은 막 그러니까 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포즈를 두게 돼요. 잘 듣고 있는가? 왜 내 말을 들었으니까. 말하면서 아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걸 언제 얻었냐면 DJ 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DJ는 혼자 마이크 놓고 한 시간을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 돼요. 이제 저기 청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읽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대화하듯이 읽어야 돼요. 그 질문도 중간중간에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질문도 없으시고 남들이 이제 질문하면 그 대답하고 막 하다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 수법에.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가 핵심이고 평소에 집에서 주제를 정하고 2분, 3분 정도 제일 좋은 건 3분 스피치를 하고요. 그걸 2분으로 줄이고요. 그걸 1분으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말이 임팩이 있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군대에서 연습했어요. 희한하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아나운서가 되려고 먹을 옛날에는 홈쇼핑이 없었으니까 아나운서가 꿈인데 어떻게 연습할까 군대에서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녹음을 했어.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갖고 가서 지금도 집에 있어요.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군대는 맨날 똑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훈련하고 뭐 그런데도 막 의자로 떠들어보자. 의자에서 막 의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부터 아마 그 걸터 앉았을 때 신경이 있었을 거야. 근데 걸터 앉다고 허리가 불편하니까 뭘 받쳤겠지. 그 다음부터 뭐 다리를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떠드는 거예요. 결국 의자는 또 막 쇠소수설 하는 거야. 한번 했어. 3분을 때웠어. 그럼 다시 녹음할 때는 좀 정리가 돼. 2분 동안 그걸 1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도움된 게 DJ를 하는데 1분이 남잖아요. 생방송에서 음악을 못 틉니다. 1분은 못 틀어요. 그럼 1분을 때워야 돼 내가. 그럼 밖에서 PD가 딱 이래요. 1분 때우라고. 그걸 때워야 되는 게 이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지방에 이제 광고 나가는 시간이 있어. 55초에 끝내줘야 돼. 정확하게. 그러면 평화방송입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요. 그 평화방송이다 모라방송이다가 스테이션에 광고 내라는 얘기야. 그 시계를 보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약국에 갔고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딱 55초 맞춰. 기분 너무 좋아. 그 피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고 이제 맡기는 거지. 1분 남았을 때 해. 이렇게. 그런 훈련이 됐어요. 내가 내 얘기를 들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혼잣말을 잠깐 해보시는데 주제를 정하고. 하루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얘기를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라고? 네.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카메라를 사용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아니, 항상 지금도 궁금한 게, 코닥의 그 후지필름이 없어지는 그 디카가 나오부터 그 코닥필름이 없어지는 걸, 공영 기업이 없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예, 의아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예. 대상이. 코닥의 그 공영 기업이 시대의 트렌드에 갈맞추지 못하고, 본 회사의 대량 시스템만 믿고, 오케이. 시대의 트렌드에 갈맞추지 못하는. 잘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케이,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대기업만이 모든 것이 좋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좋아요. 다른 기업이 트렌드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대기업은 오히려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너무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3분, 아, 절대 안 돼요. 지금 1분도 안 됩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화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닥이 지금 시작은 잘했어요. 코닥이 왜 필름이 없어졌을까요? 되게 잘 시작하셨어요. 아, 그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중간에서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코닥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죠. 예. 코닥은 대기업입니다. 와, 달라. 코닥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죠.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예. 아, 그러시죠. 왜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화법하는 거라 코닥은 대기업입니다. 근데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나 혼자 하는 거고. 대화를 하라고요. 대화를 하라고. 그런 식의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이 정리가 돼요. 3분을 하여튼 주절주절 떠들어보면 내가 들어야 2분짜리 줄이잖아요. 2분 줄이고 1분은 줄이고. 근데 이제 그 구성이 있어요. 이제 뭐 김미경 원장이 얘기하는 ABA- 구성도 있고 뭐 OBM 구성도 있고 뭐 기승전결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에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대입이 되지. 높이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는 그 리딩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승선님. 예. 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 소득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오, 1년. 1년. 건강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판매 아니면 뭐 네트워크. 뭐 어디입니까? 아, 유니시티 좋은 거 하고 계시네요. 유니시티. 아, 그 타먹는 거 그 까먹었다. 그거 되게 맛있는데. 에너지 아주 든다. 그 과일 향 나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그 포장이 좀 바뀌었죠? 이번에는 옛날 그 브라운 포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예쁘게. 아, 지금도 브라운이에요? 오케이. 그 되게 맛있게 먹습니다. 또 유니시티의 특징이 있죠? 다른 데 없는 유니시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더 큰 신뢰성이 있잖아요. 미국의 미국의 렉스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국 가면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 표시 약국 봉지에 있는 표시. 네. 그 렉스몰 마크예요. 네, 그게 이제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그 제약회사가 유니시티의 모회사예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건강식품이에요. 얼마나 믿을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 왔죠. 우선, 네, 건강식품은 되게 팔기 어려우면서도 좋은 게, 어렵죠. 왜냐면, 아파서 먹는 게 아니고,
건강을 이제 평소에 건강할 때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라, 이게 또 그 뭔가 안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동기부여와 문제점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식품 되게 많은데 특히나 건강식품만큼은요, 믿을만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건강식품을 왜 믿을만한 거 먹어? 당연히 아는 건데 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식품과 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약은 아플 때 먹는 거예요. 안 아픈데 약 먹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 안 아픈데, 그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안 아픈데 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성이 생겨요, 약은. 그러니까 진짜 아플 때는 그게 안 들어요. 감기약 자꾸 드시는 거 아닙니다. 안 낫는 게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성이 생기고 또 있습니다. 모든 게요,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면 꼭 부작용이 있어. 그쵸? 급하게 하면 꼭 작용 반작용. 살을 급하게 빼면 여유가 온다고. 왜? 몸이 지금 밸런스가 무너졌으니까. 급하게 막 집어넣어 갖고 이 몸의 규정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약은 증세가 호전되면 나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근데 건강식품은 예방 차원이잖아요. 오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에 부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특히 간에 부담이 없어야 돼. 그래서 약을 오래 먹으면 꼭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면 드시는 약 있으세요? 꼭 물어보는 게 왜 그래? 얼마나 드셨어요? 그 약을? 혈압약, 모발약 같은 거? 5년? 그럼 반드시 피검사를 합니다. 간 검사를 해요. 이걸 처방해도 되는지, 간에 무리가 있는지 아닌지 얘기를 합니다. 꼭 얘기해야 되고. 근데 건강식품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한약은 좋은 것도 있지만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네 한약 같은 경우는 또 좀 약간,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받기 전에 한약은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한약 대신에 건강진 반드시 간수치 올라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간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부작용 없어야 되고요. 오래 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 건강식품 만들 때, 100% 유기농에 안전한 천연에 뭐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그리고 섞어 먹잖아요. 이렇게 어디 좋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섞어 먹어요. 근데 음식이라는 건 궁합이 있거든. 건강식품이니까 궁합이 무너질 수 있어요. 가급적 한 브랜드를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한해 섞어. 그래서 건강식품은 어디 거 먹어야 돼요? 유니시티. 왜? 이 부작용부터 다 하는 넥솔에서 그냥 100몇 년의 전통으로 미국에서 검증이 된 원료로 안전하게 해서 왔잖아요. 네? 잘 왔어요. 그리고 좋은 게 유니시티는 일단 맛보기 참 좋아요. 그거 되게 맛있고 일단 뭔가 느낌이 그거는 다른 거랑 달리 일단 색깔도 뭐 진하고 시원하고 일단 시원해 맛이.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천연의 맛이 막 나고 그죠?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접근이 좋잖아요. 그래서 맛보기 한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득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고객을 많이 만나지만 소득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1년 되시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에 하셨으면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맛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건강식품은 이걸 먹는다고 팍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이걸 왜 먹고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끊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유니시티를 1년을 안 쉬고 하셨으면 소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게 문제인지는 어떻게 조직을 못 만드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득이 없으니까 조직이 없겠죠. 아, 그 조직을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소득이 있는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던가요? 아니, 그럼 조직이 만들어져야 소득이 있는 건데요? 아, 그러네요. 네. 먼저네요.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어요? 네트워크? 조직을 안 만드신 거네요? 혼자만 팔러 다닌 거네? 지금 그렇다고 봐야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없죠.
그러면 계속 팔러 다니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많은 분이 고객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좋죠. 그러면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돈 안 내고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건강식품 오래 먹어야 되는데 좀 경제적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소개하면 돈을 안 내고 먹을 수 있죠. 그럼 소개가 왜 좋아요?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건강해지. 예를 들면 나만 건강해요. 80대였는데 다 죽었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도 다 죽었고 못 걸어 댕겨. 막 중풍 걸려서 막 이러고 있고. 돈 말은 뭐해? 친구가 없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가족이 아파. 돈 말은 뭐해요? 병원 가는데 돈 다 쓸 텐데. 꼼짝을 못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을 하려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식한테 폐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아프면 민폐일까봐 열심히 운동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폐 안 끼치려고 자식들한테. 진짜 그래요. 보니까. 저희 어머님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아프면 니네들한테 폐가 되지 않니?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나누고요. 그리고 사업 같이 하자고 하세요. 내가 통장을 보여줘만 사업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활기치지면 사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통장 까면서 얼마 벌어요. 그럼 목적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벌리면 떠납니다. 근데 돈 버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는데를 얘기해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게 달라요, 느낌이. 제가 쇼호스트 학원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요. 쇼호스트가 되고 오겠다고. 이제 첫 수업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쇼호스트가 왜 되려고 하는지를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쇼호스트가 되고 싶대. 그럼 되고 나서 뭐 할 건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쇼호스트가 된대. 뭐 정인준처럼 되고 싶대. 그럼 정인준처럼 됐을 때 뭐 할 건데? 네? 이래.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가 꿈이 있다면 혹시 쇼호스트가 합격 안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배운 걸 갖고. 근데 쇼호스트만 합격이면 네가 쇼호스트 합격 못하면 이게 의미 없는 짓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혹시 안 되더라도. 꿈을 더 높게 가잖아. 높게 가잖아.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고민해 보세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좀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리더들은 무조건 좋은 일을 합니다. 의미 있게 돈을 쓰는 일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자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네트워크 리더들은 다 어디 뭐 아프리카나 어디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우물을 파거나 이런 데를 꼭 정기적으로 실제로 많이 돈을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한다고 합니다. 뭐 혹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하시고 하셨으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통장 까는 것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혼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냥 알고 보면 제가 웃으면서 다 혼낸 거예요.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막 아이들이 웃어. 근데 속으로는 아파. 분위기 좋아. 집에 가면 아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아주셔서. 네. 오케이. 저 늦게 오신 분. 네. 예. 네. 자, 박산인이. 오, 이름이 너무 아름. 누가 지으셨어요? 네, 저희 스님께서. 아, 그 개명 하신 거예요. 네. 와. 네, 비행기 타고 한반영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되셔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10시에 도착이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데 20분 만에 온대요. 아우, 앞에 주옥 같은 얘기를 못 들으셔도 어떡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타면 되죠? 열심히. 예. 이름 너무 아름다우시다. 박산이. 네. 지사장님을 관리하시네요? 네, 전국지사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사장 대상으로 회사 신제품 시사회 및 비전 제시, 방침 발표를 하는데 발표해야 하는데 떨립니다. 세련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뭐 그 표정이나 분위기 어떠요? 굉장히 세련되시죠? 그냥 별로 화장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채가 나네요. 이렇게 내적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아주 좋으신 분이어서 뭐 안 봐도 아마 딱 무대에 섰을 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카리스마에서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은데 안 떨리실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들을 극복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네. 좀 그런 대로 많이 극복은 된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노력하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네. 제가 대인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방법을 몰랐어요. 네.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 부족한 부분이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또 이제 그 뭐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게 네네네. 아니고 또 이제 그 뭐 비정기적으로 자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스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사님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 좀 배워가려고 네네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말이 약간 장황하시네요? 네 생각보다 네. 되게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깍쟁이처럼 말할 줄 알았는데 네. 되게 구수하면서도 장황하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예 괜찮아요 예 그 정도 장황한 거는 아 알겠습니다 누구나 아마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인공포 없는 사람 나는 사람 앞에 쓰는 게 너무 좋아. 있어요. 한 2% 정도 있대요. 돌연변이죠. 평범한 거 아니에요.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원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공포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막 위험한 거 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높은 데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1, 2%씩 항상 만들어요. 다양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만들지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을 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면 다 죽지 않아요 그래도 1, 2% 살아남아요 돌연변이들인 거야 그런 내성이 있는 그래야 이 종족이 보존되기 때문에 근데 평범한 98%는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 위험하니까 자 두려움은 위험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갔어요 두려워요? 설레겠죠. 프랑스를 갔어. 근데 그날 테러가 일어났어. 그럼 두렵겠지. 똑같은 프랑스인데. 내가 어떻게 맞먹느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두려운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면 설레이는 거예요. 첫 키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옛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설레겠지. 몰라. 송중기랑 하면 설레겠지. 내가 첫 키스 했을 때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막 머리에서 종이 울리면 어떡하지? 근데 종은 안 울리죠? 첫 키스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설레이는 마음이 언제 없어지면 자꾸 하니까 한 100번 하면 안 설레이잖아요. 자, 두려움도 똑같아요. 그 상황을 이건 두려운 상황이 아니야. 이건 걱정하지 마라고 해도 안 돼요. 내 몸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몸이 알겠죠 몸이 저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떨릴까 안 떨릴까 안 떨려요 이게 직업이고 맨날 하는데 근데 떨릴 때가 있어 저 줄에 볼 때 떨렸어요 첫 줄에 할 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줄에는 사회만 보다가 야 줄에를 보네 어떡하지 나이도 너무 어린데 그때 46살에 첫 줄에를 봤거든요 너무 어리잖아요 어르신도 계신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떨리더라고 다리가 후두둑 그 수제자가 있는데 제자끼리 결혼했어요 얘가 이렇게 오면서 얘가 웃더라고 내 떠는 걸 처음 본 거야 스승님이 떨고 계신 거야 야 떨린다 야 근데 두 번째 줄에는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안 떨리대요 좀 덜 떨리고 한 네 번 쓰니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왜 놀리세요? 주례를 너무 많이 그거 보고 계속 주례가 들어오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공짜고
스승님이고 또 이렇게 뭐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래서 네 번 봤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도를 하셨다는 게 그거잖아요. 병법은 결국은 내가 무대에 자꾸 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셔야 돼. 그래서 스피치 과정 같은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스피치 과정은 그냥 그런 거 자꾸 나오라 그래갖고 자꾸 뭘 말하게 해요.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자꾸 말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꾸 그런 모임에 나가서 뭐 마이크 잡을 일 있으면 또 건배사 할 일 있으면 자꾸 일을 사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대인 공포를 극복했냐면 저는 이제 아나운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놀이공원을 가거나 어디 모임 가면 일부러 손 들고 나가서 특히 놀이공원 가면 노래자랑 무조건 나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나 또 나간다 우리 아빠. 나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거 돈 안 들이고 훈련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노래를 부르든 뭐 춤을 추든 하고 들어오면 뭐라도 줘요 선물을. 자꾸 나가서 뭐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난 이걸로 평생 이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내성적인 성격에 참 지금 어려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저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너무 조용한 애였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학교는 8학군이고 애들은 다 부자고 나는 주눅들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운동만 했어요. 농구 뭐 팔씨름 뭐 이런 거 탁구 이런 거만 쳐서 그런 거로는 1등을 했어요. 팔씨름 뭐 정교 1등 막 농구 슈터 1등 이런 거 했는데 그거밖에 못했던 거야. 공부는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읽는데 제가 손 들고 일어나서 읽은 거야.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 국어책을 너무 잘 읽은 거야. 맨날 집에서 연습했으니까. 국어 선생님이 야 너 잘 읽는다. 목소리 좋다. 너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 고1 때 손석희가 내 선배야. 그러는 거야. 그때 손석희 선배가 막 떴을 때였거든. 휘문고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선배님. 뭐 그래? 손석희 아나운서가 우리 선배야?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야. 걔 국민대 나왔는데도 아나운서 했어. 어 그래? 그 나도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 칭찬 하나가 사람을 바꾸더라. 자꾸 무대에 서고 싶으면 돼요. 잘하실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떨리는 거는 그리고 섰을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야 다 죽었어. 내가 발표하면 다 쓰러질 거야. 다 쓰러질 거야. 근데 내가 머리가 하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얘지면 할 수 있는 연습을 해가면 돼. 머리가 하얘졌을 때 한 줄을 외워. 머리가 하얘지면 자 오늘 이 자리 어떤 모임이죠? 이런 모임입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뜬금없이 그 얘기도 되거든. 얘기하다 중간에 정말 우린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이런 멘트를 몇 개 멘트가 쇼호스트가 그렇잖아. 쇼호스트가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잖아. 그러면 조건 얘기해. 오늘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옆에 게스트한테 물어봐. 자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죠? 우리 머리 하얘지면 물어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뭐 이렇게 한다고.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그때는 요 멘트 하나를 외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청중한테. 청중한테. 오늘 특별한 날이죠? 우리 사장님? 제사장님?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런 걸 몇 개 준비해. 생각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 질문 기법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근데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질문.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때 기법이 있어요. 그때 알려드릴게.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람 되게 좋아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기다렸던 질문. 적절한 질문이십니다. 이런 칭찬을 먼저 하는 거야. 나 뭐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 시간 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자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이렇게 안 된다고. 어때요? 오늘 뭐 먹을까? 하고 뭐라 그래? 오늘 뭐 먹을까? 하고 내가 중얼댄다고. 똑같은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질문했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점을 질문하신 거죠? 대묻기. 이런 점을 질문하신 거죠? 대묻기. 네. 요약했어. 생각이 안 나. 뭐 하면 되나요? 여러분도 같이 궁금하십니까? 그래도 생각이 안 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세요? 아직 생각이 안 나요. 네, 넘겨버리는 거예요. 없으시네요. 저도 좀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돼요. 딱 했는데 뭐지? 어떻게?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생각이 난다고 웬만한 생각이 나요. 그리고 A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그럼 그거를 B로 바꿔 질문을. 혹시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살짝 바꿔도 돼. 그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웬만한 뭐라고? 네 그래. 그게 아니고요. A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 예예예 이런다고. 그 내가 원어적으로 살짝 주제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철면피처럼 정치인이 잘하는 거예요. A를 질문했는데 B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 싹 바꿔서 딴 얘기 지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 근데 청중은 잘 몰라. 우리가 또 고수만 알아. 저거 잘 피해가는데. 자, 대답이 끝났어.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질문한 사람한테 어떻게 제 질문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죠. 도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제가 질문 즉설하는데 요령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질문 받았잖아요. 바로 안 하고 뭐 합니까, 제가? 계속 뭐 했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어떤 거 하세요?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야. 어떤 도움을 드릴까? 나도 시간이 필요하지. 지금 처음 봤잖아, 이거. 어떻게 바로 나와요? 내가 기계도 아니고,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물어보고 칭찬 막 하면서 저 뭐 하고 있어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다 요령이 있는 거죠. 이게 많이 하니까. 그 안에는 연습량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15년을 수업했잖아요. 아이들과. 15년을. 그게 무시 못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어요? 그래서 법륜스님 제가 증문주스 보면서도 이제 그게 보여요. 루트가. 아 스님 이렇게 또 가시는구나. 오케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재밌다. 나 그게 보이거든. 그 맵이 보여.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도. 김미경 원장님 스피치 보면서도 오 그래 저거야. 그렇지 오케이. 더 재밌어 나는. 그게 보이거든. 고수들끼리는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있잖아. 그 무협지 보면은 칼을 딱 빼들었는데 졌다 이러잖아. 머릿속에는 벌써 30합을 했다 뭐 그런 게 좀 과장된 건데 우리 보이는 게 있다니까 고수들끼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행사 진행 전문가 초빙 마케팅 강의 지사장 대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방침 발표 때 강한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요. 네. 제가 아.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이. 예. 큰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전체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사장님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케팅 강의 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분 섭외랑 또 이제 진행자 섭외를 우리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아,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네. 강사나 진행자들은 뭐 제 제자부터 시작해서 엄청 네.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그 적합한 진행자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웃기는 진행자, 네. 고급적인 진행자, 네. 뭐 막 세일즈가 되는 진행자 네. 있어요. 그건 제가 섭외해드리면 되고 강사 섭외도 제가 해드리면 되고 이거는 뭐 네. 공개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니까. 네. 저랑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제 제자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지방에 계시죠? 예,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희 주말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냥 네. 서울 올라올 때 네. 지도를 받는 방법. 네. 그냥 맞춤으로. 예, 그럴 때 이제 스케줄 잡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지상님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많은 지사장을 또 우리 학원에 보내주실까 라는 기대로 고맙습니다. 또 예. 아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저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자 최명자 선생님 자 고객과 상담할 때 말이 빨라지고 고객이 망설일 때 밀어붙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동산 특성상 경기 상황이 고려해야 되니까 고객에게 장점을 높일 때 좀 더 과장되지 않으나 쇼맨십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몸집이나 어투 첫 번째 그부터 망설일 때 밀어붙이지 못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큰 목돈이 필요하고 특성이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세요. 네. 고객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배려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집을 소개할 때도 네. A라고 B가 있을 때 일단은 사실은 이 사람이 B를 마음에 두고 있을 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일단 A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없게 A를 자꾸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B가 사실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B의 단점을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아이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도 같은 가격이면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좀 있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잘 못할 때가 오히려 내가 오히려 기회를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특성상 이제 경기가 지금 좀 침체되거나 안 좋을 때는 사실은 뭐 투자가 목적이 아니니까 집을 사도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자를 내가면서 사는 게 나은 건지 전세로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경우에 판단이 스스로 조금 확신이 안 될 때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에 어느 정도 결과가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들어 있는데 네. 그게 자꾸 확신이 안 서서 그러신 네. 것 같은데요. 이미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받거나 네. 좀 충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뭐 다 지금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정보를 눈치껏 못 찾아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법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런 부분은 별로 코치받은 적이 없어요. 오케이. 내가 이제 A라고 생각을 해서 A를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망설이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면 돼요. 저는 A라고 판단하는데 선생님은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물어보면 얘기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B 부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되겠지. 그럼 본인이 B는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아 B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망설이면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A의 어떤 부분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인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A의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다는 A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죠. B는요? 그때 판단을 아 B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굳이 A를 얘기했는데 걔도 계속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드리면 좋을까요? 자 보완해드리면 좋을까요?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지.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라는 것보다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해결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거기서 정보를 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고객은 잘 얘기 안 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고객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건 아직 사인을 안 했더라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그럴 경우에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그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결정을 내렸을 때 물어보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추가 옵션이라든가 다른 매물을 권할 수도 있어요.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는 계약 끝난 다음에 또 살 수도 있는 거거든. 투자하는 분들은 여러 개 사요. 갭 투자하는 분들은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정보까지 그러니까 질문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고객의 장점을 어필할 때 과장되지 않으나 소매십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좀 뭐랄까 일단 그냥 객관적인 얘기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중개사분을 만났는데 경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막 이렇게 딱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집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표현하자 손짓 빨리 하시면 내가 봤을 땐 별로였는데 고객이 그 집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너무 과장되신 게 아닌가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거 쉽지 않은데 네. 그게 본인이 불편해하고 별론데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거는 못 안 돼요. 예. 좋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좋은 거를 예. 그냥 좋을 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네. 하죠. 일로써 그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색해요. 네. 어머 좋아요 이렇게 된다고 네. 그 억지로 하면 티가 나요.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원래 몸이 그렇게 된 거야 세팅이. 근데 거기서는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스피치 할 훈련할 때 똑같은데 이거를 배웠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음 정확히 한다고. 안 돼. 그거는 몸에 뵐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걸 하려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좀 표현을 노력해보는 거예요. 맛있다. 오, 오늘 맛있다. 너무 맛있고 이런 점이 맛있다라는 거. 또 경치 좋은 데 가면 어머 너무 좋아 라고 자꾸 거기서는 해도 되잖아. 생활 속에서.
저는 음식 먹을 때 굉장히 맛있게 먹고 엄청 오버해서 먹어요. 일부러 그래서 쇼호스트 할 때 쇼호스트에 오버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였어. 이게 방송인 출신들이 이게 오버가 너무 안 돼요. 리포터들은 잘 돼. 걔들은 그 삶 자체가 오버였거든. 근데 아나운서는 오버가 안 돼.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아내가 좋아했지. 맛있게 먹는 거야. 장모님 갈비집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러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장모님이. 의식적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식당 가도 지금도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막 사장님 입이 서비스 좋고 명함 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긴 뭐로 와. 좋아해. 일부러 막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표현을. 저도 오바가 지금 오바 되게 잘하잖아요.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하시면 큰일 나고요. 안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특히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 멋진 데 가면 기분 좋잖아. 이런 거에 이렇게 좀 말로 잡고 해보는 훈련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막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막 너무 좋아요. 그럼 나는 내 취향은 아니야. 선생님 같은 취향을 좋아해요. 조곤조곤 하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땐 필요하니까 예, 잘하실 거예요. 여기 벌써 이렇게 딱 써 있죠. 예, 이렇게 그 딱 신뢰감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오히려 좋으세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책을 썼어요. 자, 이제 두 권을 썼습니다. 이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린 이유가 설득의 방법이에요. 호감을 얻는 책입니다. 설득을 하려면 호감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훅훅 해야 돼. 요게 순서입니다. 요게 귀맞인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이.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 내 지갑. 벌써 다 하잖아요. 여기. 아, 그렇구나. 내 지갑을 열어야 돼, 내 지갑을. 부동산도 그래요. 보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했었구나. 나중에 수수료 내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수수료 내는데, 자꾸 깎으려고 그러잖아. 응? 안 깎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잔금 치르는 날, 백화점 가서, 몇만 원 안 되더라도, 비누 이런 거 해갖고, 백화점 포장을 겁나게 해갖고, 겁나 비싸 보이게 4만원이지만 5만원이지만 쇼핑비 다 해갖고 들고 가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럼 고객은 어떻게 생각해? 저거 내 거구나 안다고.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저거 내 거구나 알아 내 거구나 알아. 끝까지 들고 있어. 일찍 좀 안 돼. 잔금 다 치르고 이제 수수료 뒤를 따라간다고. 좀 깎아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선물도 샀는데 웬만하면 안 깎아요. 이 깎아보죠. 안 줄 것 같거든. 사람이 심리가 희한하다? 그렇게 주면 오히려 윈윈인 거야. 본인도 기분 좋고 나도 그만큼 서비스 한 거잖아. 깎아주는 것보다 서비스 한 거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중개인이 두 명이에요. 보통 이렇게 여기는 임차인, 임대인. 나는 임차인 쪽이잖아. 그 임대인 쪽이 온단 말이야. 이쪽은 안 줬거든. 봉투를 선물을 안 줬거든.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 나가고 내년쯤 돼갖고 물건 내놓을 때 어떻게 연락이 와요? 일로 연락 와. 양타친다 그러거든 그거를. 왜? 나도 그거 받고 싶거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책이 24,000원에 두 권을 다 사면 근데 제가 특별하게 항상 이벤트를 해요. 우리 학원에 오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다른 책을 드릴 거예요. 영업에 도움될 만한 다른 책을 요걸 사시면 한 권 더 껴서 만 원. 두 권에 만 원. 대박이죠? 대박. 오늘만 이 조건 오늘만 했대. 여기서만. 다음 행사 때 또 해. 아, 진짜 여기서만 저 학원에서만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오신 거에. 이렇게 먼저 베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카드 안 됩니다. 이건 입금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스피치 과정을 하고 있고 12주 동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한
한 20분 정도만, 뭐 짧으면 10분 정도만 저희 과정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궁금한 분도 계시니까. 저희 과정은 일반 스피치 과정보다 좀 비싸요. 그 이유가 처음에 똑같이 했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 스피치 과정은 그냥 한 3, 4년간 방송한 애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똑같이 공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많이 못해요. 과정을 많이 못해요. 1대1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숙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크로징 때 뭔가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헤어 메이크업을 싹 우리 쇼호스트처럼 샵에 가서 촥 하고 프로필 저걸 찍을 때 40만원 들거든요. 그 정도까지 저희는 안 들어요. 이제 우리 단체로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멋진 프로필도 만들어드리고 또 자기소개 동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 조금 비싸요. 근데 혹시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못 들으시더라도 주변에 도움될 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제가 제일 아끼는 수제자 연윤서 부원장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오케이. 예. 네, 먼저 가보셔도 됩니다.